자, 그러면은 즉석 PT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초의 즉석 PT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사람을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것들을 줬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주고 이거 팔아보세요 하는 거죠. 갑자기 마이크 주고 팔아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당황스럽겠죠? 이런 거 갑자기 이렇게 펜 같은 거 하나 주고선 이런 펜을 하나 꺼내서 주면서 자 이거 팔아보세요 이렇게 주는 겁니다.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물건들이 나왔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죠? 거기 머리핀 팔아보세요. 아니면은 뭐 저쪽 조명 팔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상품을 주면서 당황스럽게도 만들고 그 사람의 재치와 순발력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거였다면은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품이 아니라 즉석에서 상품을 주긴 주는데 홈쇼핑에서 파는 상품을 주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홈쇼핑사에서 시험을 봤을 때 즉석 PT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준비 PT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상품을 갖다 주면서 이거 하세요 라고 주는 거죠. 그때 제 앞에 사람이 받았던 게 육포였고요. 제가 받은 거는 물걸레 청소기였습니다. 스팀 청소기였나요? 아무튼 청소기였을 거예요. 분명히 아는 상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즉석 PT로 상품이 나오니까 숨이 탁 막히고 앞이 깜깜해진다고 하죠. 네, 그런 당황스러운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잘 풀어내는 것. 최근에 즉석 PT는 어떠한 경향으로 나왔었냐? 즉석 PT는 즉석 PT인데 준비할 시간을 줬죠. 예전 PT가 바로 갖다 주는 형태였다면은 최근에 작년 2018년 PT 같은 경우는 즉석 PT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줬습니다. 한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 상품 기술서라고 해서 상품에 대한 내용과 스펙, 소구점들이 정리되어 있는 종이를 여러 장을 줍니다. 뭐 5개면 5개, 7개면 7개 이렇게 주고선 시간을 뭐 2시간 정도 준 다음에 이 중에서 몇 개를 시킬게요 이런 식이죠. 뭐 5개를 줬다, 7개를 줬다 그러면 그 중에 2개를 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보는 형태의 즉석 PT였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시험 봤던 한 업체에서는 즉석 PT를 이런 식으로 봤다고 하죠. 10분 전에 PT 시험을 보기 10분 전에 상품 기술서를 주고 10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다고 해요. 나름대로 이런 형태의 즉석 PT라면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덜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B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험 본 B업체 같은 경우는 바로 줬다고 하죠. 뭐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 상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최근의 경향은 시간을 주고 상품을 준비할 수 있는 형태의 즉석 PT였다면은 돌발사항으로 바로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